안녕하세요, 포니입니다. 오늘은 바캉스에 어울리는 발랄하고 건강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블루 컬러의 섀도우도 오늘 한번 사용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뭐든지 귀찮아지는 여름이니까 간단하게 쿠션 제품으로 시작할게요. 외국분들도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한국의 쿠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여름 바캉스에 맞게 마무리가 보송보송해지는 롱웨어 타입 쿠션을 사용했어요. 멀리 놀러 나갔을 때에는 피부 메이크업을 수정하기에도 쿠션 제품이 딱인 것 같아요. 대신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 퍼프를 자주 세척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주면서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스틱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해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완벽하게 커버해보세요. 먼저는 스틱체로 쓱쓱 그은 뒤에 앞서 사용한 에어퍼프로 두드려서 전체적으로 커버해주세요. 진한 다크스팟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분 부분 두드려주듯이 터치해주세요. 가볍고 보송한 마무리감을 위해서 피지를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를 선택해주세요. 파우더 브러쉬로 얼굴의 넓은 면을 쓸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이 발라주세요. 얼굴 솜털을 쓸어내리지 않고 솜털 사이사이에 파우더 입자가 얹혀지기 때문에 보송한 감이 오래가요. 쉽게 번지는 눈 주변은 퍼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터치해주세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제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이목구비의 음영을 고조시켜볼 건데요. 저는 어느 메이크업이든 이목구비의 음영감을 다 넣어주는 편인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눈 앞머리부터 코벽을 연결해서 쓸어준 뒤에 입술 아래 쏙 들어가는 부분도 살짝만 음영감을 넣어주세요. 하늘색 섀도우의 발색을 위해서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하늘색 섀도우로 여름 느낌을 내볼 건데요. 이렇게 은은한 진주빛 펄감이 섞인 민트 컬러를 사용했어요. 눈두덩 전체에 발색감이 드러나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발라놨던 민트 컬러의 주변을 막아주듯이 브론즈 컬러를 사용해볼 건데요. 눈두덩 뒤쪽에서 굴리듯이 발라주다가 아이홀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터치를 이어주세요. 언더라인에도 전체적으로 브론즈 컬러를 발라주세요. 푸른기가 있는 섀도우를 썼을 때 점막이 붉게 남아있으면 밸런스가 깨져 보여요. 자신의 스킨톤에 맞는 무펄 펜슬이나 어두운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점막의 붉은기를 가려주세요. 아이라인은 검정에 가까운 진한 고동빛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점막을 포함해서 위쪽 라인에만 라인을 그려주세요.
속눈썹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끝부분에만 붙이는 하프타입 속눈썹을 사용해봤어요. 마스카라는 무거운 느낌을 덜기 위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아, 그 전에 붙여놨던 인조 속눈썹의 뿌리 부분을 손끝으로 꾹꾹 눌러서 아래로 처지게 해준 다음에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컬링해주고 마스카라를 발라보세요. 인조 속눈썹이 더 C컬로 텐션이 살아나게 컬링되고 본인의 속눈썹과 각도가 다르게 꺾이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어요. 바캉스에는 역시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죠? 쉐이딩 제품을 광대 아랫부분이 아닌 광대 부분에서 사선으로 발라주세요. 너무 광대 아래쪽 쏙 들어간 곳에 바를 경우 얼굴선만 부각되고 각져 보일 수 있어요. 블러셔는 채도가 있는 오렌지 코랄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눈과 가까운 광대 윗부분에 가로로 넓게 얼굴을 감싸주듯이 터치해서 발랄한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아, 근데 이 제품은 잘못 바르면 정말 불타는 고구마가 되기 쉬운 제품이더라고요. 핑크 베이지 컬러의 피그먼트를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볼 거예요. 하이라이트 브러쉬에 제품을 살짝 묻힌 다음에 활짝 웃으시고 톡 튀어나오는 광대 중앙 부분에 살살살 굴리듯이 발라주세요. 웃을 때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두 뺨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입술은 오렌지 컬러의 촉촉한 틴트 제품으로 마무리해줬는데요. 저는 쿠션으로 입술 톤을 낮춘 뒤에 발라줬어요. 입술까지 컬러를 얹혀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너 언제 놀러가?